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에는 유전자라는 생명 유지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변질이 생기면 세포의 작동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그래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질병이다. 이 질병의 치유는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다. 유전자라는 것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도 될수 있다.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된 것은 잊어버렸을 수 없어. 선택, 그렇죠. 선택.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라는 것은 DNA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화학 물질이 희한하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그 참, 여러분 여기 전기불이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합니다. 이게 꺼져 있는 전기가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죠. 그렇죠? 여러분, 전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전기는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꺼진 것이 켜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쉬운 말로 하면 뭐죠? 힘이에요. 그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힘에 의하여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 조절이 됩니다. 네. 힘에 의하여. 그 힘이 없으면 유전자 조절이 안 돼요. 유전자가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전자가 조절이 전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들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전자가 작동이 전혀 안 되는 때는 어떤 경우예요? 힘이 없는데요. 즉 에너지가 자, 알고 보니까, 이 유전자라는 것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맨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유전자에 작동하면, 그제서야 유전자가 작동을 해요. 유전자 움직여야 돼. 켜지고 꺼지고 작동 조절이 돼야 돼. 저게 안 되면 유전자 작동이 정지해버리면 온 세포들이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움직인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것은 무엇이다? 힘이다.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버린 이유는 뭐가 없어서 꺼졌다? 힘이 없어서 꺼진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 그 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받으셔야 돼요? 힘을 받으셔야 돼요. 힘을. 야, 이 힘이 뭐냐? 예. 네.
이 힘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대충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일상생활에서 힘이 없는 상태를 힘 빠졌다. 힘이 있다가 빠져나가는 상태를 힘 빠진다. 그러다가 힘이 빠져버리면 힘이 뭐예요? 없다. 간단해요. 이 힘. 힘인 거예요. 아, 힘이 많다. 뭐라 그래요? 힘이 넘친다. 응? 힘이란 게 진짜 있다고. 그래서 그 힘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다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받아야 돼요. 힘을 받으려면 그 힘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 강의 안 들어도 여러분 나름대로 아, 힘이란 게 뭐냐 해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해볼까요? 자, 어떤 경우에 힘이 빠집니까? 여러분 힘 빠져본 일 많잖아요. 더럽고 안이 꼬울 때. 맞아요, 맞아요. 더럽고 안이 꼬우면 힘 빠집니다. 예. 네. 그러면, 언제 힘 나요? 더럽고 안이 꼬운 거 반대로 가면 되잖아. 뭐예요? 그 반대가 뭐예요? 더럽고 안이 꼬운 거 반대. 좋다 할 때. 그렇죠. 그 더럽고 안 입고 온 그 반대는 아름다움입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 힘나요, 안 나요? 네. 자, 우리의 선택은 아름다운 쪽을 선택하느냐, 더럽고 안 입고 온 쪽을 선택하느냐. 즉,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힘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유전자에 미치는 힘이 다르다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를 자꾸 보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 무엇을 보든지 좋은 걸 보려고 그래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그래요. 아, 꽃이 이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걸 뭐 꽃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미국서 의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주 호화롭게 살았어요. 온 식구가 비행기 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하와이 가서 인류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인류 호텔 비싼 호텔 방 들어가면 뭐 샨들리아하고 뭐 가구들이 다 좋아요. 근데 괜히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이게 이태리째 맞나? 아니 이런 걸 무슨 샨델리아로 갖다 달아놨어? 가구도 괜히 트집자고. 그래서 괜히 내가 내 힘을 빼버려. 괜히 쓸데없이 내가 내 유전자를 꺼버려요. 그러지 말고 살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힘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별 볼 일 없는 상대방이라도 격려해주고 뭐 해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받는 사람 유전자도 켜면서 동시에 내 유전자도 뭐예요? 켜져요. 네. 그걸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할수록 나중에 말 잘 들어. 더 신나해. 네. 자, 그러니까 이 힘이 나오는 거. 이 힘. 힘을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일명 뭐? 힘. 조금 어려운 말로 뭐예요? 기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을 내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 힘을 무슨 기라고 불러요? 생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가 켜져서 여러분 몸이 치유가 되려면 무엇을 많이 받아야 돼? 생기를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다보면 뭐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생기 넘치는 사람이 건강. 근데 이 생기의 본질은 우리가 금방 배웠습니다. 뭐라?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 아름다움. 크, 아름답다. 아, 설악산이 정말 아름답다. 네. 아, 꽃이 정말 아름답다. 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굉장한 힘이에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딸은 뭐예요? 기동차게 이뻐요. 예, 네, 그냥 뭐, 텔레비 나온 데 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돼요. 예, 이제 곧 한국에 온대는데, 예. 아버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예. 진짜 이뻐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쁜 거 보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집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내가 아름다움을 더 찾아야 돼. 자, 아름다움. 아름다움. 요즘 한국, 이쁜 여성들이 많은데, 야, 그 트럼프 딸만큼, 저 굉장히 이뻐요, 하여튼. 지금도 제 눈에 삼삼해요. 그 웃는 모습도 얼마나 하여튼 끝내줘. 자, 여러분 아름다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힘은 뭐 속에 있다? 아름다움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힘이 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배웠듯이 진리를 알 때 힘이 나잖아. 아는 것이 뭐예요? 자, 아름다움을 아는 것도 힘이 여러분, 저는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고전 음악을. 이 고전 음악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음악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이 컴퓨터 뭐 작업을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음악이 흘러나올 때 어떤 때는 그냥 예 네. 뭐가 막 저절로 나와요. 엔돌핀. 그러니까 막 그 음악을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엔돌핀 유전자 저절로 켜져. 아 좋다. 자,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진리 속에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뭐요? 알면 힘이 나요, 없나요? 진리 알면 힘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맞았어. 이럴 때 유전자들이 팍팍팍 켜지는 거예요. 알겠죠? 맞았어. 자. 진리. 진. 그럼 또 어떤 경우에 유전자 켜져? 감사할 때, 하, 고맙습니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네. 고마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고마워요?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 때. 선을 베풀 때. 그래서 그 선, 아, 선. 그 선 속에 힘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는 어디에 힘이 있어요? 진, 진리를 아는 것. 감사하다는 걸 아는 것. 아, 정말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사를 느끼는 순간에 그 선 속에 있는 에너지, 그 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 속에 힘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힘, 에너지, 그러면 대략 어떤 에너지들만 알고 있었습니까?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예요? 아, 무거운 건 뭐예요? 번쩍드는 힘. 이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건 뭐예요? 물리적 에너지. 우리가 지구에 붙어서 뛰어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힘. 중력입니다. 이거 다 물리적 에너지야. 물질과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야. 얘들은 어떤 에너지예요? 네. 아름다움 가지고 무거운 거 못 들어. 그렇죠? 이건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 이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르지 않고 정신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신은 그런 정말 부드럽고 최고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그런 신인데, 그런 신의 특징이 뭐예요? 예? 특징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 스타트 로고를 제가 만들었는데, 요게 뭐예요, 요거? 요거, 요거 뭐예요? 유전자예요. 아, 그 다음에 이거 뭐게? 예? 이게 에너지란 얘기입니다. 빛. 아, 그럼 빛의 세 가지. 무슨 빛?
진, 선, 미.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진다 이 말이야. 진짜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마음 속에 이 로고를 잘 생각하세요. 아 여러분의 지금 꺼져 있는 T세포 유전자에 진, 선, 미를 보내자. 네.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꺼진 유전자가 반드시 켜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 있던 유전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자,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자,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열어보면, 그 안에 진선미가 다 들어있어. 그게 뭐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여러분, 칵테일이 뭔지 알죠? 칵테일. 칵테일이 이 술, 저 술 섞어서, 그렇죠? 술하고 뭐, 다른 거 섞는 겁니다. 자, 칵테일 병에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서 잘 섞어가지고 쫙 따라서 와 맛이 맛있겠죠 그렇죠 무슨 맛이 날까 진실한 맛 선한 맛 아름다움 다 가지는 거 그 맛을 내는 거 진선미 속에 힘이 있다면 그 세 개를 섞어서 나는 그 속에 있는 힘은 대단하겠죠. 그게 뭐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일까? 그거. 진선미를 싹 섞어가지고, 예. 네. 응. 쫙 부어가지고, 아. 엔돌핀 유전자가 절로 켜져. 아, 좋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 속에는 진실도 있고, 선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 뭔지 몰라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예. 네. 자, 예. 네. 아,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래. 예. 네. 사랑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야.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과연 사랑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지금 잘 작동시키고 있는지. 그러면 사랑 반대는 뭐예요? 자, 여러분. 진 속에 힘이 있는데, 언제 유전자 꺼집니까? 진실을 알면 유전자 팍 켜지는데, 어떤 경우에 유전자 꺼져버려요? 진실이 꽉 막혔을 때입니다. 꽉 막혔을 때. 언제 꽉 막혀요, 진실이? 여러분이 누군가의 진실을 알게 되면, 하, 그렇구나. 그 사람 참 진실하다.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이다. 그러면 그 힘을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절로 켜지는데, 그 반대는 뭐예요? 그 진실의 반대. 거짓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사기치면 뭐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기가 꽉 막혀버려. 그러면 순식간에 유전자는 꺼져버려요. 예. 자,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입니다.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미워. 기 막혀야 안 막혀요? 막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이, 더러운 놈, 더럽고 안 입고 온 놈, 이렇게 생각하고, 에이, 이놈 새끼 나한테 거짓말 했구나, 나한테 사기 쳤구나, 에이, 넌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살다 보면 유전자 다 꺼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우리가 삶 속에, 이 유전자 꺼질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유전자 켜지는 유전자를 켜주는 힘을 받아야 돼. 그 힘의 원천이 그 힘의 본질이 바로 진선미 사랑이다. 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공격하는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 보세요. 암세포가 생겼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 저거 인식했다가는 미칩니다, 여러분. 아, 또 생겼네, 암세포가 또 생겼네. 우리 오래 못 살아요. 잠도 못 자고. 저 우리 소관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암세포가 생겼다면 이 암세포를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죽여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죽일 줄도 몰라. 그러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50년을 살았다면 그 50년은 참 어떤 50년입니까? 알고 보면 고마운 50년입니다. 왜? 그 50년 동안은 매일매일,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T세포를 다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결국 꺼진 유전자를, 뭐요,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줬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 암 환자가 되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그러면 이런 모든 유전자를 조절해 가지고 여러분을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줬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지난 50년 동안 뭐를 많이 받아 왔다는 겁니까? 사랑이죠. 이 T세포가 이렇게 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이 암세포를 이렇게 매일매일 죽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 에너지의 본질이 뭐라고? 진선미요? 그게 사랑이라. 자,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구나. 참 감사하구나.
근데 지금은 왜 유전자 꺼져버렸어요? 사랑 반대쪽으로 갈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렇죠? 기가 막히는 일이 많이 생겼어. 이가 갈리는 일, 미워할 일, 그렇죠? 어? 그런 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 그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음식도 나빠지고, 술은 술대로 들어가고, 담배는 담배대로 들어가고, 몸을 그냥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많이 막혀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거는 누가 한 일이에요? 잡신들이 한 거지. 아시겠죠? 잡신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힌 거야. 그러니 무엇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암 환자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던 이유가 나타나요, 안 나요? 나타나요. 뭐 때문에? 왜 그동안 암 환자도 안 되고 오랫동안 비교적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사랑 에너지를 내가 받고 있었다는 거야. 사랑에너지. 사랑에너지, 에너지는 눈에 안 보여요. 사랑은 만질 수는 없지만 유전자를 어떻게 껐다 켰다 하고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즉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준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 에너지는 생명 유지 에너지입니다. 이 생명 유지 에너지,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마침내 뭐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감사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예. 네. 예. 네. 누가 박수 안 쳤어요? 아까? 예. 네. 하,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지난 6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건강하잖아, 내가. 뭐, 감사할 거 없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전자를 향하여 어떤 사랑이라는, 진선미라는 그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었어.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공급이 되는 걸까? 여러분 배웠잖아. 정신. 정신이라는 신이야. 그래서 이것을 정신 에너지라고 그런다. 정신적 에너지라고 그런다. 정신적 에너지 또는 무슨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그래서 에너지에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에너지가 있고 영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가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는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에너지가? 정신적 에너지, 진선미, 곧 생명 유지시키는, 유전자를 조절시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 에너지. 그 에너지는 결국 뭐라? 사랑이라. 아. 자, 제가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동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동영상 보는 지금 공부를 보기 전에 공부할 게 조금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좀 보기로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막,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세포핵이라 불러요. 세포핵.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구멍이 빵빵 뚫려 있습니다. 이 세포핵 안에 유전자들이 들어있어. 근데 유전자는 여러분이 이 모형 유전자를 보듯이 유전자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줄이 두 개야. 두 줄 사이에 이런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딱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전자 알고 보니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조립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빼가지고 또 이렇게 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 네 가지 물질이 이렇게 조립이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다. 자, 그래가지고 조립을 해서 보면 꼬불꼬불한 뭐예요? 두 겹 실이 나와요. 그게 유전자예요. 자, 그러면 이 실이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이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뭉쳐져 있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가 뭉쳐져 있는 막 쉽게 얘기하면 실뭉치를 우리가 염색체라고 그래요. 자, 염색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이죠. 이게 유전자예요. 그리고 염색체 실뭉치. 이 염색체가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23개씩 들어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 어떤 유전, 염색체는 커요. 다른 염색체보다. 아, 그래서 여기 다 유전자, 여기 유전자, 여기 유전자, 여기 유전자. 아, 각종 어떤 큰 유전자는,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한 천몇백 개씩 들어있고, 작은 거는 뭐 수백 개밖에 없고. 그래서 이 23개 염색체를 키 순서대로 쫙 나요. 그 키가 제일 큰 놈을 1번. 키가 조금 작은 놈 2번. 그래서 맨 꼬맹이가 22번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딱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23개 염색체 키 순서도 딱 세워놓고 그 염색체마다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수를 세보면 한 2만 개가 됩니다. 그 한 2만 개가 되는 그 유전자들 중에 내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어떤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러냐, 유방암에 걸리냐 한 걸 찾아내는 그를 유전자 검사라 그래요. 그래서 23개 염색체 다 검사해요. 아! 이 유전자가 변질됐구나. 그 이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그래서 각 질병마다 변질되는 유전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 검사할 수 있어.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 유전자의 위치는 왜 위치가 필요해? 왜? 염색체가 23개니까. 그 23개의 염색체 중에 1번이냐, 2번이냐, 3번, 4번, 5번, 6번, 17번, 22번 다 가지고, 그래서 그 염색체 중에 맨 꼭대기냐, 이쯤이냐, 아니면 중간쯤이냐, 맨 밑바닥이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어떤 병에 걸리는가를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명만 딱 갖다 대면, 아, 그 병, 당뇨병은 7번 염색체상에 맨 위에 꼭대기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당뇨병이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불러요. 유전자 지도.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전자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지도를 어저께 생각하면서 게놈 지도라고도 부릅니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언제? 2003년입니다. 아시겠죠? 2003년.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단순화시킨 유전자 지도입니다. 현재 1번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를 그냥 기다란 막대기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키니까 1번이 제일 키가 크다. 2번 조금 작다. 3번 훨씬 작다. 자,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 폐암에 걸렸다면 그 사람의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경우에 폐암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대장암이다. 대장암. 대장암은 2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대장암이다. 아, 파킨슨시 병은 바로 여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립선암은 1번 염색체 바로 여기다. 알츠하이머 병, 치매 걸리면 바로 여기다. 네, 녹내장 바로 여기다. 자, 그래서 모든 질병,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모든 질병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몇 번 염색체상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냐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치유되려면 유전자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뭐 명확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 보시면 아, 당뇨병은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당뇨병에 걸립니다. 비만은 여기다. 그 다음에. 자, 유방암은 여기다. 예. 네. 동맥경화는 여기다. 췌장암은 여기다.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바로 여기.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기는 거란 것이 이제는 유전자 지도상으로도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만 회복되면 병은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상에도 이 유전자가 있어요.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이 BRCA1이 뭐 하는 유전자냐 하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되지 못하는 억제 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유방세포가 쉽게 뭐예요? 암세포로 돼버린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잘 못해서 왜? 기가 너무 막혀서 힘을 못 받아서 유방암이 걸렸다면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유전자 켜는 일에만 여러분이 전심전력 하셔서 치유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간단해. 간단하죠. 그렇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유전자만 회복하면 돼. 지금 현대의학은 너무 복잡합니다. 왜? 어떤 병이 걸리면 무슨 약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병마다 다 달라! 신경질 났나? 그래서 막 책이 막 수천 페이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의사들 공부 많이 합니다. 그 공부가 대개 다 뭐예요? 드립다 외는 거야.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가 되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된다 이거야. 유전자 회복시키는데 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게 뭐야? 힘이야, 힘. 생기야. 근데 그 생기의 본질이 뭐예요? 진선미요. 그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채워봅시다. 이거지. 예.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예. 네. 여러분. 예. 네. 예, 네, 당뇨, 혈압. 예. 네. 자,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꾸, 왜 박사님 암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좀 알고 보면, 다 같은 원리다 이 말이야. 암이나 당뇨병이나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심각한 상태가 암이니까 제가 자꾸 암을 위주로 해서 얘기해 드리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뭐 다 같은 유전자가 회복되면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염색체를 봤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여기 보니까 염색체가 여러 개 있죠. 몇 개요? 전부 다 합하면 23개요. 자, 염색체를 지금 많죠? 23개. 아, 이거를 점점 한 개에 초점을 맞춰서 확대를 해보죠. 점점 확대합니다, 이제. 뭐가 나와요? 실이 나옵니다. 그렇죠?
갈색이 나와요. 염색체를 점점 실뭉치 염색체를 풀면 이렇게 실이 나와. 자, 실을 점점 확대해 봅시다. 아, 이게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없는 거, 여러분 동글동글한 게 있어. 이건 뭐 여러분이 꼭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저거는 특수 단백질로서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스톤이 있으면 이 유전자들이 이걸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감고 있어요. 저게 왜 있는가? 여기는 뭐 저런 걸 갖다가 면도를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 히스톤이 있는 유전자 부위, 히스톤에 이렇게 감겨 있는 유전자 부위는 거기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세상에. 스위치가 있어. 왜?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뭐요? 꺼지기도 해야 되는데. 켜고 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스위치가 있어야 돼. 참 희한하죠, 그렇죠? 네.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지만은 옛날에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다는 상상도 못할 얘기였어요. 저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도 뭐 발견된 지가 10년 조금 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유전자 상태는 지금 이 유전자가 활짝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켜진 유전자가 여러분 몸 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지금 이 유전자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 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여러분 사진에 보신 바대로 T세포가 암세포 쪽에 가서 착착 뿌려주니까 암세포 죽어버렸어. 그래서 암세포가 다 죽으면 저 유전자는 더 이상 켜져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꺼져야 됩니다. 쓸데없이 켜져 있으면 에너지 낭비야. 그렇죠? 그래서 꺼집니다. 이렇게. 자, 꺼지는데 어떻게 꺼지냐? 자, 유전자 지금 잘 켜져 있죠? 꺼지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노란색 물질이 어디 쪽으로 와요? 이 히스톤 단백질 있는 쪽으로 결국 뭐가 있는 곳?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 날라옵니다, 여기. 예. 네. 아시겠죠? 노란색 물질이. 예. 네. 날라와서 여기 올라 붙어요. 보세요. 아, 여러 개 많이 옵니다. 근데 딱 올라 붙어요. 딱 올라 붙었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 붙으면 이 켜져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짠! 하고 꺼져버려요. 아시겠죠? 꺼져요. 왜? 암세포 생긴 거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꺼져버려요. 그 다음에 한 시간쯤 후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을 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다시 켜져. 보세요. 자, 암세포 또 생겼다. 켜져야 되겠다. 딱 떨어져 나가면 유전자 딱 켜져가지고 다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죽여버려. 그래서 다 죽이고 나면 또 노란색 물질이 딱 와서 붙으면 또 꺼져버려. 기똥차죠. 이거 여러분 할 줄 아시는 분 손 잡아. 예. 예, 맞아요. 예. 자, 보세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내가 작동하고 조절시킬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 우린 못해. 그런데 뭔가 이런 정신적, 영적 에너지,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사랑 에너지가 와서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거야. 상구 몸에 암세포 생겼구나. 그러면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떼버려야 되겠네? 탁 떼주면 그 상구는 몰라요. 그러면 유전자가 다시 쫙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죽여주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면 감사해야 해요. 감사하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려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사랑 에너지가 없다면 이 노란색 물질이 왔다 갔다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에너지가 다 있어야지. 이런 무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계시고 또 이런 영적 에너지가 이런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이 지금 중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이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다 이거지. 네. 네. 가만히 있어. 지금 제가 굉장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별로입니다. 그렇죠? 한번 확실히 합시다. 자, 바로 이 영적 에너지, 이 생명 유지 에너지,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회복돼서 우리는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